주간에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장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본물 터졌습니다. 본물 터졌어, 진짜. 야. 아무 말 홍수입니다. 그러니까요, 홍수. 이러다가 진짜 물에 목까지 지금 찼어요, 지금 다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조심을 안 할까요? 왜 어떤 심리로 이렇게 막말을 한다고 보세요? 그 이해찬 대표의 그 명언이 있죠. 예. 선거 때가 되면 멀쩡한 사람들도 살짝 간다. 아, 살짝 간다. 근데 좀 살짝 가면 괜찮은데 예. 너무 확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머리가 굉장히 댄디하시네요. 아, 예, 제가. 뭘 좀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오늘 전에 다른 방송이 있었어요. 사실 아. 오늘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네. 오늘 좀 예, 녹화를 하고 와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눈썰미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도 잘 못 알아보는데 오히려 우리 정규식 편집장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선거 이제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이제 이게 사전투표도 있잖아요. 10일부터 11일에 이틀간 있고 아니면 당일날에도 있는 15일날 있는데 네. 언제 하실 건가요? 아, 저는 당일날. 당일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언제 하실 건가요? 저는 사전투표를 해보려고요. 저는 사실 저도 사전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몇 번 찍으실지 그 정하셨습니까? 아, 제가 정하지는 못했는데 네. 기준은 있어요. 아, 네. 살짝 여기서 그 흘려주시죠. 일단 막말을 하는 데는 안 되겠다라는 아. 좀 우리의 품격을 위해 정치의 품격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 정당은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정당들이 제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찍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 좀 고심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도 4개예요, 4개. 4개가 예. 아니라 한 1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엄선해서 4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후보 전에, 후보를 예. 소개하기 전에 그 오늘 가장 좀 핫했던 그 아무 말은 그 차명진 씨의 그 말이었는데 예, 예. 저 아, 말을 잠깐만요, 잠깐만. 네. 회피 왜 이런 사진으로 고르셨죠, 우리 제작진? 좀 멀쩡한 사진 없나요? 아, 힘드네요, 계속 저분은 보기가. 멀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 사진이나 올리셔도 됩니다. 아. 저분의 그 아무 말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예. 이거는 그 아무 말이 아니라 미친 말이다. 아, 미친 말이다. 저희가 그 미친 말 소잔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경쟁 후보로 올릴 좀 품격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제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대상에서 빠졌군요. 네. 이거를 빼고도 지금 네 개나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왜냐면 저 말을 하기가 입이 너무 더러워서 참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저분이 그 지지난주 그 아무 말 우승자거든요. 예. 근데 저분이 당에서 제명됐다고 하는데 저희 코너에서도 제명하는 걸로 그럴까요? 앞으로 저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폭주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럴 게 없으면은 진짜 막 아무 얘기나 막 하실 수 있어요. 좀 놀라웠던 게 저 예. 말이 그 3, 숫자 3과 관련된 예. 이런 단어를 방송 토론회 중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저분 평소에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요. 사람일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한무인인 거죠.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분들은. 유권자들을 예. 도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그런 방송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놀라운 아무 말이었어요. 예. 요거는 일단 제껴졌고 네. 그거 외에 네 개가 있는데 후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후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네, 네. 저분이 김칫국 맛이다. 저 말을 그 트윗을 썼는데 그러게요. 좀 타이밍이 묘했죠. 그러게요. 심지어 해명도 웃겼어요. 그 해명이 진짜 아무 진짜, 말이었어요. 진짜 나는 김치를 좋아해서 저 그러니까요. 말을 썼을 뿐이다. 해명이 진짜 저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있나요? 111 아무 말에 도전하고 있는 분이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비례정당 투표 용지가 굉장히 길다. 예. 이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예.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 저 정말 아무 말이죠. 왜 못 듭니까? 저 48.1cm예요. 그래서 그 전에 선관위가 이제 용지가 들어가는 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36cm인가 그걸 넘어서서 길어지긴 했지만은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많이 비례정당이 나왔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원래 이 정도 나와요 그냥. 그렇죠. 이런 사실 뭐 용지가 긴 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그 이분의 그 장애인 비하가 그 사실 상습적이에요. 이번 발언이 굉장히 뭐 문제적이었다 이거보다는 이분의 어떤 습관적인 장애인 비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고의 손님 황교안 대표 나오셨고요. 세 번째 3번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자죠. 예. 30대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 저 말을 듣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논리가 없는지를 납득하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다 논리 없고 무지한 그렇죠. 사람들이 앉아있네요.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예. 그리고 나와서 또 최근에 어제죠. 예. 또 그 이번에는 그 노인들이 좀 노인 비하 관련된 어떤 그 발언을 하셔가지고 또 제명을 당했어요. 예, 예. 그거는 뭐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정도 굉장히 맞아요. 안 좋은 예. 말이지만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소개를 하면은 모든 노인은 장애인이 된다. 예. 사실 그 말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예. 않는데 뭐 이전에 아무 말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일종의 좀 소급 적용을 그러게요. 받으셨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강력한 우승 후보죠. 김대호 후보가 3번이고요. 4번도 궁금하네요. 누군가요? 그 아무 말 수잔치 최초로 그 3부 요인 중에 한 분이 후보로 올라오셨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날입니다. 그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죠. 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비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 레몬 챌린지. 예. 이것도 참 굉장히 뜬금없는데 예.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레몬 챌린지를 하셨는데 예. 그게 사실은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그 행위였죠. 참 그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예. 있는데 말년이 좀 꼴이 우스워지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불복이죠. 문희상 그렇죠. 아들, 그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가 불출마 선언으로 불복을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출마를 그렇죠. 해서 지금 그래서 문희상 의장은 사실은 당적은 없지만 원래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인 거죠. 국회의장이죠. 현재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을 도와야 되는데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 먹이기 이건 저도 뭔 얘기인지 잘 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우리 전에 그렉 주미 대사였나요? 아, 그렇죠. 그 주미 대사님이 예. 그 우승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예. 나요. 그렉인가? 그렉 그 예. 주미 대사가 맞을 거예요. 그분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주한미군 사령관. 이게 맥락이 뭔가요? 저 김칫국 맛이다. 일단 그 저 트윗이었는데 김칫국 맛이다라는 그 한국 속담을 예. 그 영문으로 해설한 트윗이었어요. 예. 저 트윗을 리트윗하기 전에 본인의 말로 먼저 트윗을 올렸어요. 예, 예. 먼저 그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표현이 예. 그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한국어 표현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본인의 그 트윗을 먼저 한 다음에 예. 몇 시간 뒤에 이제 저 트윗을 다시 리트윗을 했는데 이걸 왜 두 번이나 올렸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올린 저 트윗은 첫 번째 트윗에 대한 해명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첫 번째 트윗을 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나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 트윗을 보고 한국말 속담을 배웠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구차한 거죠. 김치 국물을 즐겨 마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게 진짜 그 해명이 더 아무 말이었는데 예. 저게 논란이 되고 나서 주한미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순수한 악의가 없었다. 그 사령관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평소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 진짜 웃음만 나오네요, 진짜. 이게 한미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고 사실상 네. 타결됐다라는 예. 거를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틀었다라는 것까지 예. 보도가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김칫국 맛이었다. 한마디로 아직 확정도 안 된 거. 설레발쳤다. 설레발쳤다라는 거를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비판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뭐 틀어지게 된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 군인이 지금 이렇게 조롱을 그러니까, 하는 건지. 네. 이게 뭐, 그, 군인답게, 야, 그, 한국 언론 너네 그렇게 너무 설레발 치지 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뭐, 예. 미국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그냥 떳떳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치국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얼마나,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를 들면은, 원래 하루에 한 번씩 일일일 속담을 리트윗 하는 분이라면, 그러니까요. 아, 이 사람이 한국말 참 예.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필 그날 그 수백 수천 개의 그 한국어 속담 중에 김치국 맛이다 저거를 리트윗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보이는데 참 너무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저는 그 지도자의 어떤 품격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뭔가를 막 올리거든요. 트럼프 원죄설을 계속 미시네요. 밀만합니다. 저는 그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남게 돼 있어요. 지도자의 직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려나가고 이렇게 아부를 하거나 비슷한 사람들께 모이게 돼서 아까 전에 제가 그렉이라고 했는데 해리 해리스 해리 해리스 네. 대사하고 그분도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서라운드 바이 종북 좌파 이거 이런 아무 말을 하시는 분, 뭐 김치국 마시는 분, 맞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버라이어티 합니다. 다 트럼프 대통령 비슷한 분들이에요 지금. 예. 우리 옛날에 그 싸이월드 할 때요. 싸이월드 하셨나요? 전 잠깐 했습니다. 그때 예. 막 그 상태 메시지를 막 그 누구랑 싸우고 나서 예.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막 바꾸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그 막 되게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막 이런 거 올려놓고 누가 봐도 나한테 삐져가지고 한 건데 물어 야 너 나 때문에 그거 썼어 그러면 아니 너 보라고 쓴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의 유치한 장난질 같아서 진짜, 예. 좀 어른스럽게 좀 그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스럽게 군인은 스트레이트입니다. 어른스럽게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동맹국에 대한 존중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당구 손님이죠. 이분 예, 막말 맛집으로 아무 말 맛집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황교안님. 그 저분은 오늘 그 뭐 차명진 후보, 뭐 김대우 후보 이렇게 제명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황교안 대표야 말로 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한 12번 정도 이미 제명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는 좀 쓸데없이 키 작은 사람들을 좀 비하하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투표용지 한 유세장에서 이번 비례대표 정당 명부 투표용지가 이렇게나 길다 예.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 보탠 거죠.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분이 장애인 비하가 좀 그 역사가 있죠. 예. 불과 지난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를 만졌는데 그 개가 장애인 안내견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장애인 안내견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 시각 장애인을 잘 안내하려면 이게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만지면 안 되고 또 개가 입었던 옷에 만지지 마시오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만져가지고 또 기어이 또 뉴스를 내기도 하고 이분이 또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 벙어리 정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진정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사람이 좀 감수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본인의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지적을 받고 인권위원회 진정까지 그 받았으면 예. 아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는구나 예. 이런 좀 학습 능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장애인 비하를 하시면서도 이게 그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저분이 어떤 갖고 있는 그 성찰 능력, 학습 능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꽃길만 걸었어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검사를 했고 뭐 검찰총장은 못했지만 법무부 장관 하고 그리고 뭐 권한대행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에 뭐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빼는 건 다 한 분이라서 아무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여기 선정을 했지만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가 연일 아무 말 소잔치에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건 저희가 악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좀 제발 네. 뽑아달라고 매일같이 저 아무 말을 하시기 때문에 111 아무 말 시대입니다. 이게 장애인 비하의 그 표현도 문제였지만 사실 메시지 내용도 문제였어요. 예. 이게 선거용지가 길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그 호소를 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용제의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뭐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그거는 선거에 사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그 하위에 올라가 있는 그 아래쪽 순번을 받은 정당들은 대부분 그 원내 진입하지 못할 것이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녹색당이 야 종이가 아깝다 뭐 이렇게 비판하면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투표 용지가 길어진 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그 다른 정당들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 비판을 하려고 지금 저 용지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반대로 되는 거죠. 그 비판해야 될 거는 용지의 길이가 아니라 그 용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예. 이번 그 비례 투표 용지에 보면 1번, 2번 정당이 없어요. 없습니다. 1번, 2번 예. 그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내면서 본인들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기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정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위성 정당을 만든 그 장본인이 너네들 때문에 선거 용지가 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식 아무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위성 정당 논란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결국은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뭐 강도가 나쁘냐 사기꾼이 나쁘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한국당을 강도, 미래통합당을 강도, 뭐 더불어민주당을 사기꾼이라고 비유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단초를 제공한 게 그거면은 자중을 하셔야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황교안, 단골 손님 황교안님 2번 나오셨고요. 자 3번 강력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분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가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근데 갑자기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 저는 사실 김대호 계속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엔 저는 김태호, 그 무한도전 김태호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김태호 PD를. 계속 김대호 얘기를 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며칠 만에 인지도가 거의 전국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인지도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30, 40, 30대, 40대는 무지하다. 네, 이게 그 6일날 그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 갑자기 막 열을 내면서 김대우 후보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한 얘기인데 60대, 70대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결단 날 거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예. 30대 중반부터 40대들은 미래통합당에 차갑다. 그들은 논리가 없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왜 했나 보면 한마디로 그 유권자들한테 삐진 거죠. 그러네요. 30대, 40대가 나를,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건 그놈들이 무지와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밭을 탓한 거죠. 예. 밭하고 싸우자 뭐 이렇게 한 건데 재밌는 건 20대는 언급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20대는 그러니까 예. 저분 머릿속에는 20대는 어차피 내 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음 날 해명이 더 가관이었어요. 예. 저 발언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예. 막 그 당에서도 그 자중해라 이런 그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예예.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30대 중반에서 40대의 냉랭함은 성찰과 혁신의 동력은 될 수 있으나 예. 냉랭함을 넘어서 경멸과 혐오를 격하게 발산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된 이유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틀리지 않았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렇죠. 영상 있다고 하네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죠. 한번. 문재인 씨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그 30대, 40대의 심려를 끼쳐서 정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면 모든 시설은 이렇게 다목적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그 뒤에 나왔던 장애인 발언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뭐 맥락을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몸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를 순화해서 말했으면은 깔끔했을 텐데 그거를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해필이면은 3040 발언을 했던 바로 이튿날 맞아요. 이틀 뒤에 그 발언이 나오니까 이거 또 비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된 측면이 뭐 이해를 하려면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예. 뭐 정무감각이 없었다. 예. 좀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어떻게 그 소화할지에 대한 그 좀 이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분은 그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이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아무 말 제조기였어요. 거의. 아무 말. 아 그렇군요. 숨은 인재를 우리가 이제서야 그렇죠. 알아보다니.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그러니까요. 뿐이지. 예.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똘 X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아무 말 그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 받아서 제명 받아도 싸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분 나이는 몇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56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6, 뭐 소위 말하는 586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586 세대인데 글쎄요, 뭐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참 586이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저분은 지금 제명을 당했고 맞아요. 본인은 억울하다, 완주하겠다. 근데 이미 아까도 그 전 시간에 전 코너에서 말했지만은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가 다 된 네.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뽑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뭐 각 당마다 뭐 각 지역구마다 각자의 네.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말하는 분은 안 뽑았으면 하는 게 꼭 예. 미래통합당이고 뭐 특정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막말하는 분들 저는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 품격 있는 정치를 정치판이 품격이 없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유권자라도 좀 품격을 가지고 뽑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그 기준이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저분의 그 두 막말을 대하는 그 미래통합당의 좀 반응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30대, 40대 비하 발언이 나왔을 때는 저 사람은 원래 좀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 이러고 그냥 경고하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제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물론 뭐 누적 데미지 때문에 뭐 이렇게 제명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 당이 어떤 세대를 대변하고자 하는지를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 단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3040이 지금 통계를 봐도 안 지지를 해요. 덜 네. 지지해요. 그럼 미래통합도 그러면 3040한테 어떻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그렇죠. 할 것인가를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얘들은 무지한 있고 논리도 없으니까 우리를 안 지지해라고 하면 맞아 내가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겠냐고요. 이게 더 바보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만약에 이기고 있다 그러면 예. 그 집토끼만 챙겨서 어찌어찌 가보자 이렇게 이런 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뭐 가차없이 제명할 수도 있는 건데 지고 있는 사람들 지고 있는 편에서 저렇게 그 산토끼를 버리는 발언하는 건 정말 그 정치적으로 멍청한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멍청한 데다 고집까지 있으면 저런 캐릭터는 정말 답이 없다. 저런 상사를 네. 만나면 매우 피곤합니다. 고집 세고 멍청하고 저러면은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대우 후보 어떤 계획 본인이 완주하겠다고 하니까 몇 표나 받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희상. 문희상 국회의장. 이거는 제가 일단 이거를 사실 뉴스를 제대로 못 봤어요, 오늘.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네. 어떤 맥락으로 나온 건지. 며칠 전에 그 문석균 씨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예. 하나 올라왔는데 예. 갑자기 이분이 뜬금없이 레몬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레몬 챌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 내용이 뭐냐면 뭐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레몬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레몬 예. 챌린지를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예. 뭐 그것까지 좋은데 레몬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빠 찬스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킷 챌린지가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아이스 버킷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나는 내 다음 타자로 누구 지명할래 라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레몬을 먹은 다음에 이거 다음 타자로 우리 맞아요. 아빠 지명할래 이거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뭐라고 했냐면 정치한다는데 아들 정치한다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빠 예. 찬스라고 괴롭히신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문석균 씨가 많이 좀 선거가 어렵나 보다. 설마 현직 국회의장께서 예. 이걸 받아서 그 정치를 그렇게 장난처럼 하실까라고 저는 당연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뭐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죠. 다음 챌린지 상대를 지명하겠습니다. 아들 정치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실 망정 아빠 찬스라고 괴롭히신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실 거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제 아들 문석균의 지목으로 레몬 챌린지를 하게 됐습니다. 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베이비를 엿먹이기 위해서 레몬먹이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공개적으로 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레몬 챌린지는 코로나19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비타민을 섭취해서 면역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손을 잘 씻고 손으로 레몬을 까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의 박멸에 도움이 된다면 광화문 거리에서 벌거벗고 춤이라도 출 판인데 저도 한번 용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먹어요? 꼭 도와주실 거죠? 진짜... 아유. 아유, 너무너무 신해. 아. 저는 문석균 씨가 무리하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때까지만 해도, 야, 문희상 의장이 참 자식 때문에 말년에 좀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이런 좀 동정심이 들었어요. 근데 네. 저 영상을 보고 나서, 야, 진심으로 지금 저 아들을 돕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란 무엇인가. 그러게요. 나는, 저는 자식이 없거든요. 예. 아, 나는 진짜 저게 저런 극한 직업이라면 나는 아빠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나 부모가 범죄자잖아요. 네. 범죄자 은닉죄 있는데 부모 아, 자식 간에는 그렇죠. 그게 예. 해당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거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다. 인간적으로는 범죄도 눈감아질 수 있는 게 부모 자식이라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문희상 국회의장님 한나라의 지금 2인자 아니세요. 그렇죠. 국가 사열로 2위입니다. 2위.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근데 지금 이거를 하시는 게 게다가 지금 문석균 TV네요. 유튜브 문석균 TV에 나온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음이네요. 그렇죠. 저 릴레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저 문희상 의장이 저걸 다 드시고 나서 다음 릴레이를 누굴 지목했냐면 예. 다음 지목 받으실 분들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게 와.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본인도 민망한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특정인을 누굴 지목해서 다음 이거 레몬 드세요 라고 하기에 저 릴레이의 성격이 너무나 민망한 거죠. 그러게요. 누가 봐도 문석균 씨를 위한 선거 운동일 뿐이지 누가 코로나 예방하려고 레몬을 먹습니까? 아. 저 레몬 먹는 게 코로나 예방이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다 읽었잖아요. 코로나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그거를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본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와. 고급 과학자님 이따 나오실 텐데 예, 예. 레몬 저 그 챌린지가 과연 코로나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 그분한테 물어보고요. 아,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저분이 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여권의 그 외모와 다르게 뭐 제가 외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락부락한데 굉장히 전략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주진영, 민주당 쪽의 선거 전략이나 무슨 뭐 기획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 굉장히 그 얘기는 스마트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런 브레인인데 아들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그렇죠. 나는 이게 오히려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렇게 괜찮았던 정치인 한 명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 정말 정치는 무엇이고 선거란 무엇인가 좀 근본적인 회의가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뭐 정계를 곧 떠나시겠지만 정치계의 큰 원로로서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이제 문희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들 아 문석균 아빠?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큰 정치인 한 분의 말년이 이렇게 좀 그 마무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문석균 씨가 올해로 나이가 50이거든요. 아, 그 나이에 아빠한테 그 손을 벌린 셈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71년생이니까 만으로 49이에요. 그렇죠. 우리 나이로 이제 50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50이고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무지한 30, 40대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서. 논리도 없고 무지해서 그런 내년에 거예요. 내년에 출마하셨으면 내년에 출마했으면 이제 괜찮았는데 아, 논리가 없고 무지해서. 문석규 씨는 정말 네. 아빠 요즘에 뭐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을 하시는데 네. 아빠 찬스의 정말 끝판왕이다. 이런 그렇군요. 그 아빠 찬스 아빠가 그 국회의장 아니었으면 본인 뭐 할 뻔했어요? 내물에 50인데 아직도 아빠를 찾고 있으니까 정말 아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공지를 안 했는데 아무 말 소잔치는 여러분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네 개 중에서 가장 이 주에 가장 최고의 아무 말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1번
주한미군 사령관, 2번 황교안, 3번 김대호, 4번 문희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가지고 2주에 아무 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집계 저희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거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아, 어쨌든 뭐 이 아무 말들은 한 주만 더 버티면은 선거용 아무 말들은 이제 좀 그거 지나갈 것 같아요. 예상 이제 선거 끝나면 어떤 유형의 아무 말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좀 선거 때문에 억눌려온 그 아무 말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마치 그 본물 터지듯이 지금 막 그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을 참기 위해서 지금 끼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달리기가 끝나는 순간 안철수 표 아무 말도 곧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당에서 좀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말 조심하고 항상 행동거지 조심해라 이런 지금 가이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아무 말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아무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뭐 당 대표나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분들 입을 통해서 아무 말이 나오는데 선거가 끝나면 거의 뭐 모든 정치인들 입에서 전방위적인 아무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억눌렸던 자아가 내 안의 에고가 갑자기 폭발, 이드가 돼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전에 우리 단골 손님들 막 뭐 몇 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잠잠해요. 뭐 공지영 씨도 계셨고 뭐 진중원 씨도 계시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아 그런 또 우리가 몰랐던 오늘 그동안 유망주 숨어있던 유망주 노망주 김대호 씨도 우리가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니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글로벌한 우리 코너고요. 좀 더 우리가 또 저평가돼 있는 이런 뭐 그렇죠. 유망주를 좀 발굴하는데 우리가 너무 또 기성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단골로 빼먹지 말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투표 되고 있나요? 최호선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품격 있는 품격 있는 말잔치도 하면 좋겠어요라고 하셨네요. 품격 있는 말잔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런 말 저도 사실 저도 저런 거 소개하면서 굉장히 좀 코너가 존속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 한 달치를 모아도 안 나와요. 이게 품격 있는 한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특집으로 이런 거 한 번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투표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제가 좀 고지가 늦어가지고,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어디 찍으실 건가요? 아, 저도 원칙이 있는데, 저도 아직 어느 당을 찍어야 될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사실은 위성정당은 빼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 어떤 그 비정상적인 지금 구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유권자로서의 심판의 의미로 그 저는 투표하지 않을 예정이고, 저는 그 위성정당을 그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좀 그분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번 선거는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위성정당의 표를 주시더라도 지금 이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탁해진 이 구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 이후에도 좀 그 계속적으로 그 이런 식으로 총선이 더 이상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 법으로 크게 저촉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 후보도 무조건 내도록 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연립 지금 연동형도 있고 병립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비례 대표의 비율이 그러면은 후보를 무조건 내게 되면은 비례정당을 또 만들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연립형, 그러니까 병립형에서 표를 못 가져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우리 실력대로 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정착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를 그렇죠. 하면은 그런 위성정당 꼼수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다음 선거에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집계가 다 됐나요? 아, 됐다고 합니다. 몇 번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3번 김대호 씨가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3번이 유력한 것 같아요. 일단은 숨어있는 노망주를 우리가 발굴했다라는 기쁨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 황당한 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4번입니다. 4번. 아, 좀 뭐라고 해야 짠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가 뭐 어느 정도 되게 존중하는 분이었거든요. 저분의 정치 이력이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는 거가 제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더 짠한 게 뭐냐면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서 뭔가 그 좀 보람이 있으면 또 모를까. 지금 그 문희상 그 의장이 저렇게 적극 지원을 해도 지금 문석균 씨의 지금까지 나타난 그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거의 뭐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많이 있거든요. 많이 차이가 나는 3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차이가 얘기를... 많이 나는 3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주변 정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변에서 뭔가 뭐 뻔뿌질이라고 하죠.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계속 네가 나가야지 우리가 다 살고 뭐 너 된다 하지만은 막상 까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저희 코너를 보고 아식스 보셨으면은 그 저한테 조언 주셨으면 저는 나가지 말라라고 했을 겁니다. 아 무석규 씨한테. 무석규 씨한테. 아니에요. 다음 4년만 참으면은 한번 그렇죠. 이번 희생한 그렇죠. 걸로 굉장히 많은 리워드 보상이 돌아올 건데 그거를 못 참고 이런 4년 뒤에 출마 공천 받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죠. 이게 아버지한테만 눈을 끼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그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은 거죠. 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은. 2016년에 민주당에서 김웅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한테 비례대표 제안을 했는데 김웅걸 그 씨가 이제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신 아직 비례대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민하협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통일운동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다음에 이번에 자격이 나는 있다고 본다라고 당당하게 받으셨거든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의 어떤 숙성 그리고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열변을 토했네요. 안타까워서 요즘 화가 안타까워.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솔직히 화났어요. 아무 말 막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인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맞아요. 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아무 말 아차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아차상 누구입니까? 황교안 대표 역시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그리고 최다 출연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요즘 왜냐면 1등 아니면 이번 2등인 것 같아요. 열심히 정광훈 목사가 나왔는데 지금 구속돼가지고 그분이 아무 말을 못하세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황교안의 독주 이 독주를 막을 자가 누구인가가 지금 굉장히 관건입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상대로. 예상대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떠오르는 또 샛별 김대훈님 축하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응원하지 못하고요. 아무 말 열심히 하시는 거 앞으로도 기대하고 저희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식의 아무 말 소잔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그거 아니군요. 아니 좀 역시 논리가 없어 우리는. 논리가 없어. 3040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지금까지 직설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